그냥 앞당겨서 하라는 건 아니야. 말이 좀 앞에 좀 끊어졌겠다. 어쨌든 참고로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조금 졸려요. 조금 졸리긴 한데. 어쨌든 유시민 씨 나온다길래 한번 뜯어보는 거고요. 한표 심으러 가야지, 오늘은. 이제 방청객도 있네. 다 마스크 쓰고. 씨, 근데 백부토론 오프닝 부금 왜 이리 화려하냐? 그리고 이게 진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깜깜이가 된게 그야말로 깜깜이에요. 여론조사 다 끝난 다음에 단일화가 돼버렸지. 아주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렸지. 철수에 철수. 어쨌든 이제 저 100분 토론이 일단은 안철수 단일화 그거까지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원희룡 전 지사가 나왔어. 오, 시민농계. 드디어 이제 그 관중을 받는 거야. 어제 아침에 발표였고, 합의 본건 새벽이었어. 어제 내가 방송이 끝나고, 생방송 다시 보기 영상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 중간에 썸네일 만들고 있었는데 단일화가 뜬 거야. 새벽 3시. 젠장. 그치. 유시민 씨 파란만장했지. 그러네, 원희룡 씨가 후배네. 원 본부장. 오늘은 본부장. 요즘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좀더 웃겨. 개웃긴데? 그죠? 유시민 씨는 이제 시민이지. 파트너스는 좋은데. 아, 감안하고 보라고? 시청자들이? 그렇지.
유시민 씨는 대한민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답변. 어차피 근데 난 이미 찍을 사람을 정해놨기 때문에. 찬스를 쓰지 않겠다. 서로 합의를 보고 시작하죠. 딱지를 달아놨대. 논쟁의 대상? 일단 100분 토론 초반부터 나오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근데 이제 그거죠. 김동연 전 부총리랑 이재명 후보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를 했어. 근데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너무 늦었어. 원희룡 본부장? 맞아. 단일화 안될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일화가 됐지. 그 장제원 의원의 누나 집에서 그 미팅했다고 하지.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마 실망이 좀클 거야. 통합정부? 맞아, 더민주에서는 야합이라고 하는데. 내로남불. 그놈의 내로남불. 그지? 최선만 추구할 수 없지. 자선책을 도모하다 보니 일어나는 게 단일화.
4만. 합헌적인 행위긴 하죠. 목적. 그치.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결이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결이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 맞아.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되지. 그지. 언론사들이 교감이 있었어? 언론들끼리 짜고 친 거야? 글쎄. 공개가 안 되지. 맞아. 그러죠. 잘안 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이제 깜깜이지. 희망사항. 맞아.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 쟤는 배 아프면 진거래. 해요. 저도 옛날 정치할 때. 질투? 좋은지. 그지? 안 듣지? 다들 그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단일화를 때려버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단일화 시점이 재외국민 투표가 끝났기 때문이지. 정치 문법이래. 그치? 의아했던 거? 아, 아내도 이기는 거? 그지? 1등이 굳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모자라서 단일화를 시도를 했을까? 약간 그러죠. 지금 그거예요. 그 지배를 좀 늦게 와가지고 그 백분토론 지금 뜯어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집에 늦게 온 이유가 있어요. 그나 오후에 영등포 나갔잖아. 그 유튜브에다가 그 지지선언 영상 그 급하게 작업해서 올려놓고 영등포 갔다 왔잖아요. 후보 왔었잖아. 구경 갔지. 그나마 여기서 가까운 쪽이니까 구경 간 거죠. 가까운 쪽이니까 구경 갔지. 근데 영등포 쪽으로 가길 되게 잘했던 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같이 왔어요. 자기 캠프 데리고 같이 왔어. 그래서인가? 규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날 거의 유세한 온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 노무현 정신 그 계승연대 있죠. 거기까지 왔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얼굴 그려진 그 노란 깃발. 온 순간 게임 끝났지. 게임 끝난 분위기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 초반에 유지민 씨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 이기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굳이 또 단일화를 시도를 했는가? 근데 사실 내가 지난밤에 잠을 못잔 이유가 있어. 지난밤에 잠을 못잔 이유가, 아니, 단일화 발표가 새벽 3시에 났어. 어떻게 자, 그걸. 그래서 원래 그 지지선언 관련 그 쓰고 있는 대본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대본 바꾸느라 밤샜어요. 아니, 근데 그 새벽 3시에 그 뉴스 같은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토론회 끝나고 미팅했거든. 토론회 끝나고 각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이제 그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안 들른다 그랬잖아요, 선거할 때까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그 뭐냐 후보들이랑 커넥을 한 거야. 후보님, 혹시 우리 누나 집으로 올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팅한 거잖아. 누나 집에서. 왜냐면 그 장제원 의원의 매형을 안철수 후보가 아는 사이였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부를게요, 이젠. 사퇴했으니까. 그 국민의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그 카이스트 인맥으로. 그래서 아는 사이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누나 집에서 만난 거야. 그래가서 원래 그 단일화 협상 이런 거를 장제원 의원이 나선 게그 이유가 있더만. 약간 처남이잖아. 어쨌든 그런 관계다 보니까 나온 거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예요. 그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수지만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 많아요. 그 제2국민 표들은 다 사표된 거냐고. 김동연 후보랑은 아예 급이 다르잖아. 그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수 군소 후보니까 그 어차피 그리고 이재명 후보랑 결이 비슷해가지고 표가 많이 안 나와. 겹쳐서.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1년도 안 돼서 그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그 말을 뱉었는데 그러고 본인이 갈아탔지. 그말 해놓고. 말 뱉어놓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안철수 대표가 가장 강점으로 내세운 게 도덕적인 쪽이었는데 말을 바꾼 거지.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센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그 민주통합당 들어갈 때처럼 그때는 아예 선거 때문 대통령을 도와줬었잖아. 물론 당선은 박근혜 씨가 돼서 뭐 망한 거긴 했지만 어쨌든 선거 도와주고 당 들어갔잖아,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그때는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당이 무소속이어가지고. 무소속이라서 공식으로 선거 운동을 안 했었는데, 그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거야. 이 토론회 때까지만 해도 서로 어택을 했는데, 토론회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갑자기 미팅하라고 그 딴집으로 간 거야. 차 돌려서. 그러니까 그냥 여의도에서 상계동 가고 있다가 응? 갑자기 강남으로 차 돌려서. 아, 근데 문제는 그거. 근데 이제 그거지. 토론회 전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아예 법정 토론 시작하기 전에 사퇴인 거고. 근데 보통 그거예요. 보통 그 토론에 나올 정도의 후보들이 사퇴하면요, 보통 토론회는 다 하고 나가요. 왜냐면 이게 토론회가 중간에 누가 사퇴해가지고 자리가 한 자리 비고 막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거지 각자 나름대로 니들 통합 정부 한다고? 우리도 통합정부 해볼까? 하고 했는데, 방법이 나빴지.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밤 토론회에서 서로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만 않았어도, 아, 둘이 뭔가 비슷한 결을 찾았구나 하고 지지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피 튀겨서 싸워놓고 단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지. 무슨 뭐, 부부싸움하고 잠자리에서 화해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 새벽에 다니라니까. 응? 부부싸움하고 어디 집에 가가지고. 찰스가 통산 철수가 네 번째더라. 나 처음에 세 번인 줄 알았더니 세 보니까 네 번이더라고요. 왜냐면 2011년에 원래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됐죠. 박원순 씨. 그리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계속 있다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해요. 근데 최종 후보 등록은 안 하고 두 번째 철수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안 후보가 안 대표가 그 이후로는 국회의원 두번 하고 뭐 서울시장 선거도 출마하고 뭐, 대선도 한번 완주하고, 그 이후의 선거에선 계속 완주를 했어. 근데, 이번에 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은 한동안 안 나올 듯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재산이 많다는 게 말이 재산이지. 주식이라, 바로 현찰로 뗄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현찰도 아니야.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좀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그 주식은 당장 팔아서 당장 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좀 있어서. 고령자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문제 나왔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좀 그거 같아. 그 자기의 그 노선을 계속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당 규모가 너무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나 봐.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선택한 거에 그거 같아. 차라리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당의 색깔을 좀 옅게 만들자. 약간 그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 바른미래당 합칠 때처럼. 그래서 그거 같아요.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갈 길이 세 가지예요. 하나, 안철수 대표 따라서 국민의힘 표를 준다. 둘, 에라 모르겠다 하고 투표소 가는 걸 포기한다. 셋, 이 배신자 해가지고 뭐냐 같은 편 먹은 윤석열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더민주의 표를 찍어줄 수도 있어. 이재명 후보한테 오히려 표를 찍어줘 버릴 수도 있어요. 같은 편 먹는 윤석열 후보 심판한다고. 역심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 그 언행이 너무 자극적이고 되게 막그 공포스러운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맞아, 권투 경기. 맨날 권투 글러브 끼고 어퍼컷.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게 일부 유권자들이 무섭다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어제 낮에 20대, 30대 여자 한 7천여 명이 그 종로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죠. 그것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무섭다고, 응? 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살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는요, 사실 내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지지 선언한 거야. 어떻게 보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 기본소득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지지 선언한 거야. 그 무명의 유튜버들은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모이는 것 같아. 우리를 지켜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검사는 솔직히 전과 0범인 게 의심이 가지 않아요? 덮은 거겠지. 자기들이 검찰이니까 덮겠지. 자기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덮는 거지. 선배들이 막아줘. 어쨌든 그래서인가 그 영등포 유세 때그 타임스퀘어 문 앞에 그 광장 있죠, 그 소녀상 있는데 거기서 했거든요. 그 앞에서 있는데 거기가 광장이 넓잖아요. 그 김동연 당대표의 그 캠프까지 같이 와서 그 동반 유세를 했고 그 노무현 정신 그 연대까지 와서 유세 지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세 단체가 합동 유세를 하니까 약간 그 이전까지의 유세보다
그 유세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그 철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도 있고 철수 방법이 좀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글쎄요. 그냥 무언의 압박을 줬을 수도 있어.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동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 안철수 대표는 그거 같아요. 그 중도 색깔을 새로 만들자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 기존의 큰 당을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면 뭐 당대표 도전해가지고 본인이 대표 돼가지고 당 색깔을 바꾸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그 방법이 성공을 한다면 괜찮겠는데 실패하면 결국 안철수 자신만 정치인생 망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토론회 때 그렇게 다른 후보들한테 과외를 받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오퍼를 한 거겠지. 제발 나좀 가르쳐 주세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과외 선생이 그 방문 과외 선생이 가정교사가 됐어요. 이제 선거 끝나면 합당할 거니까 사실상 가정교사지. 가정교사.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예 그냥 우리 당이랑 합쳐서 가르쳐 달라고 하겠어. 어쨌거나, 정의당은 아마 다음 선거 때 아마 세대 교체 될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이제 60대라서. 아니야, 심상정 후보는 1번이 아니라 2번 떨어뜨려 나온 거야. 1번보다는 2번이야. 2번 과외시켜주고 떨구는 거야. 그냥 떨어뜨리기에는 불쌍하니까 과외 좀 시켜주고. 끔찍하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지.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모이는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건 그거죠. 이재명 후보의 행동력, 실행력. 그거 보고 모이는 거일 거예요. 무서우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지켜주세요, 이런 거. 근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잖아. 신천지. 에휴,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그, 뭐냐, 비법정 토론까지 합해서 5번 다 나왔지. 어쨌든 나는 오늘 심으러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민주도 전략적으로 유세 규모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 유세는 거의 이제 영등포역 옆에 타임스퀘어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광장에서 하는 만큼 아예 대놓고 그 김동연 대표를 같이 불러와서 유세를 했고, 그리고 저기 강서구 유세는요, 그러니까 강서구 양천구 통합인 것 같아, 유세. 그 통합 유세는 박영선 전 장관이 왔어요. 거기는 아예 박영선 전 장관이
그러니까 좀꽤 생급이 온 거지. 유시민 씨는 이미 정계 은퇴한 사람이지. 그냥 논설위원 활동하는 거잖아. 유시민 씨는 정계 은퇴한 사람이죠. 그냥 방송인이지, 지금은. 도지사 진게 아니고, 거지. 서울시장 졌지. 서울시장을 졌지. 타이밍이 안 좋았죠. 다른 때 나왔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박원순 전 시장의 그 궐이 사유 때문에 졌지. 다른 때 나왔으면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 문제가, 아니, 그런 이슈가 안 터지고, 그냥 정상적인 시기에 선거 나왔으면 이겼다고. 재보궐 말고. 그냥 정상적인 지방선거 시기에 나왔으면 이겼을 텐데. 그 인재풀 없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게 이재명 후보잖아. 그 기존에 그 고여있는 그 의원 출신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예 그 경선에 그 당원들이 투표하잖아요.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된게 이재명 후보예요. 새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거야. 그 더민주 쪽에서 인권 변호사 라인 있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요 라인이 사실 원래 그 당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당에서 주류가 아니야, 원래는. 그래서 원래 그 노무현 변호사 시절도 그때도 원래 처음에 경선할 때 주류 아니었잖아? 근데 그 경선 과정에서 또 뭐냐, 이인재 씨가 좀 논란이 생겨서 사퇴를 하는 것도 변수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 지명이 된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은 두 번만 했어. 아, 국회의원 한번 했다. 그문 대통령 국회의원 딱한번 했거든요. 근데 말이 국회의원 한 번이지 청와대 참모였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청와대 들어갔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였고.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죽 그렇게 떠나고 나서 유지를 잇겠다면서 결국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지. 그래서 그거죠. 문 대통령은 노전 대통령의 동료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노전 대통령의 제자 변호사예요. 사법연수원 때그노전 대통령이 특강 왔었거든. 응. 제자 변호사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니까 좀 시대가 흘렀죠. 그노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게 20년 전이야. 20년 전이니까 이제는 인권 변호사 라인이 나와도 제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예요. 결국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나이 차도 좀 그럴 수 있고 제자지. 응. 나름 제자. 국선은 그 공무원 월급 아니에요? 국선 변호사는? 개인 사무실이면 본인이 뭐 본인의 값을 올려서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로펌이면 졸라 비싸고. 어쨌든
아무래도 민간 변호사들은 건당 받지. 본인한테 사건이 많이 오면 많이 버는 거지. 약장수. 아, 지금 그 뭐냐?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옆에 아까 했던 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입중계. 두 후보 정책 얘기하고 있네. 원래 입중계가 이런 맛이 있죠. 중간에 그냥 좀 뭔가 집중 안 해도 될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딴 얘기해도 되고. 100분 토론 2시간짜리던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공약이 어필되는 게 아니고 맨날 권투글러브 끼고 나와. 다른 게 뭐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비전 없이 그냥 그 보복만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보복 그런 거 끔찍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그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같은 경우는 그래. 3등이랑 합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합쳐가지고 좀 일찍 합쳤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합치는 바람에 그 제1국민 표들 다 연맥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여론조사 다 끝나고 단일화가 일어나 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전까지 단일화 지표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오히려 도움된다. 이전까지 여론조사는 그냥 없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이전까지 여론조사가 딱히 없 그러니까 그냥 판을 엎어버린 거야. 판 엎어버린 거지 뭐. 이게 왜냐면요, 그 여론조사할 때요, 안철수 후보가 아예 없는 거랑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있을 때랑 그 물어보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도 프레임이에요. 그거 자체도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철수가 철수한 거 원칙을 가지고 대한 거? 오철수로 성 바꿔야지 한번더 한다고? 아 통산 5번째 철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근데 올해 서울시장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대선 끝나고 합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거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올 거야. 왜냐면 뭐그 나눠가지고 요직이 없잖아. 서울시장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몰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콜을 보낼지는 모르겠는데, 보내게 되면 그 역할을 맡는 거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제 그 인터뷰 되게 짧게 했죠. 그걸로 봐서는 안철수 대표한테 이재명 후보도 실망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정순택 대중교수님 만나고 나왔더만. 세례명 정화상박으로 하긴 그러기는 해요. 그 정화상박으로라고 해가지고 이 무엇이냐 그 정화상 그 정화상박으로는 도망 안 치고 숨겨있거든. 정화상 바오로가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의 조카예요. 근데 정화상 바오로도 아마 머리는 좋았을 거야. 머리는 좋았을 거예요. 다산의 조카니까. 튀었다고? 어쨌든 새벽에 그래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심야 미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소식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잠을 못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못잔 거야.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잠못 자고 유세 현장 갔다 왔지. 맞아. 상대팀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괴롭겠지만 소화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화할 거냐? 사람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도 지친 것 같아. 좀그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싸우다가 지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불쌍하다. 불경은 모르겠어요. 불경은 모르겠고, 대경. 대경이 국힘이 이기긴 많이 얻을 거기는 해요. 대구 경북이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얻었으니까.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못 얻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있어.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경 출신이야. 최소 안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란 얘기지. 최소 안동에서는 고향에서. 고향에선 이기겠지. 그러니까 최초로 더민주에서 대경 지역 30%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막 압도적으로 못 이기고 그러더라도 거기가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의외로 또 지역별로 그 갈등 이런 거또 봉합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보여주는 거야. 경기는 앞서요. 경기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애초에 이재명 후보 텃밭이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겨요. 문제는 서울이지. 문제는 서울이야. 경기도는 확실히 이 후보가 이기는데, 어쨌든 아니야, 인천은요, 인천은 동네별로 성향이 달라요. 인천은 동네별로 성향이 달라. 뭐냐. 아마 중구랑 옹진군이 같이 할걸요? 중구랑 옹진군이 같이 할 거고, 강화군 따로 해요. 그러니까, 강화도 쪽이랑, 옹진군 선거구는 보통 국힘이에요. 거기는 전방지역이라. 거긴 전방지역이라, 거기는 국힘이 강하고, 연수구 여기도 국힘이 강해요. 송도 국제도시거든. 부촌이거든. 인천의 강남이거든. 그래서 인천은 구별로 성향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도 차이가 좀 있어요. 경기도도 경기도는요, 좀, 고향이랑 구리 빼고 경기 북부는 국힙이에요. 고향이랑 구리 빼고, 경기 북부는. 아무래도 군사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안보 쪽 공약에 민감하잖아. 그 사람들은 일단 뽑는 게 아니고 공약 보는 거야. 그것도 국방 관련 공약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양평, 여주 여기까지 가면 거기는 경기도에 있어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강원도 민심 따라가.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있죠. 강원도는 원주는 요즘 더민주도 가끔 나와요. 원주는. 춘천도 가끔 나오고. 그거는 이제 수도권하고 영향이 좀 있어요. 수도권하고 연결이 되니까. 강릉은 안 되고. 강릉이 아마 2명 뽑을 거야. 한 명인가? 어쨌든.
강릉은 다른 지역이랑 묶어서 뽑진 않거든요. 지역구를. 충청도가 그거죠. 그 김종필 전 총리 이후로 충청도가 텃밭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충청도가 텃밭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 고향은 안동이지만 그 텃밭은 수도권이에요. 텃밭은 성남이야. 이재명 후보는 텃밭은 성남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 남부. 그랬으면 그냥 대놓고 대세론 갔다가 대세는 이재명에서 이겼겠지.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이었으면요. 지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급으로 대선이 쉬웠을 거예요. 문 대통령이 솔직히 지난번 대선에 쉽게 이겼지. 박근혜 씨가 잘린 덕분에 대선은 쉽게 이겼지. 그 대선은 사실 1등은 정해져 있고, 2, 3등 가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쵸? 에휴. 맞아요. 그치? 지금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그 성남시장이랑 경기지사로서의 실적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박근혜 씨 검찰이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적은 우리의 아군이다. 그 생각으로 손잡은 거야, 박근혜 씨는. 적의 적을 지지한 거야. 친해서 지지한 게 아니야. 적의 적이라서 지지한 거예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야. 근데 박근영 씨의 지지자들은 완전 소수 집단이라. 그 이제 박근혜 씨 대구 집으로 갈 거잖아요. 뭐 서울 이제 빠져나갔는데 뭐 영향이 있겠어? 아예 이제 정계에 복귀 안 한다는데 뭐 영향이 있겠어요? 친박들은. 거기에다 이제 박근혜 씨가 결혼도 안 했잖아. 근데 대장동도 사실 작은 동네인데. 대장동도 그 신도시들 치고는 작은 동네예요. 산들 사이에 껴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있어가지고 그산 사이에 껴있는 동네야. 아니 그래서 내가 직접 답사 가봤잖아요. 살기는 좋아. 조용해요. 그 보통 그 분당하면 막 차들 막 많이 다니고 막 시끄러울 것 같다 생각하는데 거기 서판교나 대장동 이런 데는 좀 조용해요. 약간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진짜 조용해서 살기는 좋던데. 사전투표요?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가 25%가 넘었나? 그래서 그때 문 대통령이 홍대에서 프리허그 했잖아. 그 공약이 있었잖아. 그때 25%는 넘어갔어요. 30% 넘어가면 이번에 도전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다고 더민주 쪽이 무조건 이긴다는 장담도 못해요. 작년에 재보선 봐. 작년 재보선 그 사전투표율 엄청 높았거든요. 재보궐이었기 때문에. 재보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졌잖아. 그러니까 거의 기권한 거지. 그 국힘을 찍기는 싫은데 더민주는 이번에 공천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찍기 싫어서 기권한 거. 뭐 어쨌든 그래서 아마요, 오세훈 시장 다음 지방선거 재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못 될 것 같긴 한데. 재보궐은 그나마 1년 임시직이었으니까. 1년 임시직. 싸논동 치우는 그 시기였지. 아니야, 오세훈 시장 그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무상급식 때문에 그때 시장직 사임하기 전에 사 떠났던 게 완공, 그 시장 다시 돌아왔으니까 완공이 된 거야. 공사가 오래 걸렸거든요. 자기 시장이 있을 때 계획 짜고 그 사 뜬 게 그 이번에 완공된 거예요. 뭐 신월여의 지하도로라든지 서부간선 지하도로라든지 그런 그 서울에 그 도시고속도로 그 망들 있잖아요. 월드컵대교 뭐 이런 거, 그거 자기가 전에 시장할 때 삽떠놓은 건데 자기가 시장 돌아오니까 완공된 거. 사전에서 많이 받았다고? 근데 이제는 그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윤석열 후보도 그러고 아예 그 투표 그 자기 유권자들 있잖아요. 자기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 막판에 이탈하는 거 막으려고 차라리 그냥 사전 투표 빨리 하세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한쪽 당이 유리하다고 볼 순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배신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줄 거냐, 이거를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기권할 수도 있지. 차라리 기권할지도 몰라. 또 장담. 어쨌든 그러고요. 그치, 떳떳하면 특검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데 그래가지고요. 더민주가 어제 유세할 때 TV 토론에서 최고의 명장면 그 대장동 특검 제안이라고
그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명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수형이요? 철수하고, 그, 대선 끝나면 국힘이랑 합당한대요. 대선 끝나면 국힘이랑 합당하고, 일단은 후보는 철수했어요. 사실상 단일화지.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 때도 그때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랑 단일화했지? 근데 그 단일화 조건이 합당이 있었다? 근데 합당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왠지 그 합당 논의 이런 거. 근데 일단은 합당에 대한 논의를 그 정몽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선거 끝나고 합당 논의를 시작한대요. 일단 선거 때까지는 국민의당은 그냥 남는 거야. 이제 캠프 그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선거 비용 보전이 언제 나오냐면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나와요. 새 대통령이 취임해야지 선거 관련 업무가 끝나요. 그때 돈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그 선거 비용 보전 이런 절차 때문에 막 그때까지는 합당 안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의 문제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진다고 쳐. 대선에서 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정치에서 뭐 맡을 역할이 있을까요? 아니요, 박근혜 씨는 다시 감옥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감옥에서 아파서 나온 거야. 박근혜 씨는 아파서 나온 거예요. 다시 감옥을 갈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골골 걸어가지고, 그, 하도 골골 걸어서, 그, 뭐냐, 감옥에서 죽으면 그 인권 문제 제기가 될수 있어서, 그래서 빼주는 거거든. 근데 아직도 퇴원을 못 했대. 병원에서 석방됐는데, 아직도 퇴원을 못 했대. 어쨌든 나는 오늘 사전투표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 인증샷에다가 엄지척 사진 찍으면서 심고 왔어요. 심고 왔어요. 교도소 죄수들 그런 거 악용 못 하야죠. 왜냐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어.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고, 그, TV 볼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어. 그, 거의 군대라고 보면 돼요. 9시 취침은 아닐 거야. 9시 취침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9시 뉴스 보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 깜방에서 TV 볼수 있는 게 시간대 제한하고 프로그램 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뉴스는 보게 해줘요. 세상 소식은 알라고. 뉴스는 보게 해주고 아니면 좀뭐 인기 있는 드라마라든지 뭐 그거 정도는 보게 해주더라. 아니면 그거는 볼 수도 있겠다. 뭐 가요 프로그램? 그 걸그룹이라도 보라고. 거의 약간 군대라 생각하면 돼요. 그 뭐냐 교도소 안에서 흔히 군인들이 그 부대에서 그 작업한다고 하잖아요. 그 몸으로 때우는 작업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문준용 씨? 문준용 씨를 그 허위사실로 묻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문준용 씨는 정치를 안 해. 예술업이야. 그 사람은 작가야. 예술 쪽 하는데 뭔 정치. 정치적으로 뭘 묻어버릴 수가 없어. 애초에 정치에서 손을 뗀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그러니까 한번 이상해질 때 이상하게 이상해진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유수민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국민의힘도 좋은 정책 좀 내봐. 좋은 정책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어필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희룡 그 원희룡 본부장을 팩폭을 때리고 있다. 지금 선대위 본부장이잖아. 선대위 본부장 집중하려고 아마 도지사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힘도 그 안에서 집중시키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거지. 그 원희룡 그 본부장 같은 경우 어차피 도지사 지방선거 6월에 하잖아. 거대 양당 한번 해보셔야 돼. 때려칠 사람 다시 뽑아준 사례 있잖아요. 오세훈. 오세훈 시장. 때려치고 나갔는데 재보궐 해서 다시 뽑혔잖아. 오세이도는 거의 무혈입성했지. 고민정 씨한테도 지고도.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잖아.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그 똑부러지는 이미지가 형성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초선 한 번에 된 거지 국회의원을. 오세훈을 이겼지.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지. 이번 단일화는요 일단은 뭐 득표율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이번 단일화는. 다만 그건 있어. 이 김동연 대표가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한 거는요 이거는 득표 이외 중도층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 다른 당의 인재들을 쓰겠다는 뉘앙스가 보였기 때문에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 경우는 중도층을 건드릴 수 있어. 어쨌든
애쓰고 있대. 누가 당선되다도 내 대통령이지 하면서. 그치. 진짜 서민이나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일단 이 그치 일을 잘하잖아. 일 잘하는 사람 최고. 이재명 후보 가장 큰 장점이지. 일을 잘하지. 맘에 안 드는 점 있대. 그죠? 아, 그거구나. 그 100분 토론은 여기 한 1시간 반쯤에서 끊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그냥 이어서 했구나. 100분 토론 그냥 나머지 시간 이어서 했구나. 그러군. 이제 잠깐 쉬고. 실시간 19만 명. 조회수 지금 23만. 조회수 23만. 아, 이제 평풍 부수래요. 유튜브라고. 그치? 60대라 미안하다고? 아, 이제 시민대 질문 나오네. 아, 싸우라고 말 못하겠다고? 맞아, 비판만 하다 끝나? 토론회? 공통질문? 우리 후보의 장점. 이것만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내부의 적인가? 어렵게 질문했다. 아, 오디오 사고 하나대. 응. 약점을 얘기해달래. 고쳤으면 하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라고. 부인한테 들어주듯이 하면 표를 더 얻는다. 부인. 배우자 흉 보는 척 하면서 자랑하지 말래요. 약점이 많아.
그치? 약한 게 강한 거라고? 그것도 프레임이야? 업돼서 자신감이 생기면 너무 거침이 없다고. 맨날 어퍼컷 하니까. 들이박아서 일까지 제대로 깠. 다 거짓말. 아,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가 없다. 다리 벌리고 신발 올리는 거. 상황 파악 못해. 자기 편한 대로. 근데 그게 너무 큰 약점인데, 윤석 여고. 그게 너무 큰 약점인데. 하도 잔소리한대. 계속 잔소리한대, 옆에서. 후보님, 제발 이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유시민 씨, 이게 바로 포인트래. 걱정되는 거. 무지하게 걱정. 120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재명 후보 약점. 아, 맞아. 손익 계산 너무 빨라. 행정가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뜻이겠지? 그지. 조작을 쓰면 되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실시간 채팅, 비방용인가? 비방용, 오프 더 레코드. 총선 투표율 67%? 보통 대선이 총선이나 지선보다는 투표율이 높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개헌한다고 했잖아요. 개헌한다고 하면요, 그 뭐냐, 대선이랑 지선을 같은 날에 할 거기 때문에 지선 투표율이 올라갈 거예요. 대선이랑 지선을 같은 날에 할 거라서. 물론 이제 거기서 1등이 과반을 못 넘으면 대선은 결선 투표 한번더 해야지. 진짜 이번에 총결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대표는요, 좀 그거죠. 그 약간 리스크를 너무 피하려고 그래. 손익 계산만 한다. 글쎄. 사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악용할 수 없게. 그래서 임기 제한을 두는 거죠? 도덕성 검증? 몇대 동안? 맞아. 이재명 후보는 솔직히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뒤에서 봐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 맞아요. 그 국민의당 다 비례대표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들은요, 합당하면 의원직 유지할 수 있어요. 합당하면 의원직 유지할 수 있어. 비례대표들은 그거예요. 합당하면 유지할 수 있어. 맨날 싸우다 합당하면 부부싸움 하겠지, 맨날. 맨날 부부싸움 일어날 거예요. 그치, 사람 마음이 장기랑 똑같을 수 없지. 맞아. 지지층을 넘나드는 게 포스트 모더나 돼. 별종들이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죠? 작가님 가리셔서. 오, 법학 전문대학원? 저 대학원생이 윤석열 후보 그 정책 어떤 게 있는지 듣구나 싶어서 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 누구한테 찍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공약집 보래. 공약 읽기? 그치? 무성의하지, 그러면.
이준석? 이제 나이살이지. 그 사람은 이제 나이살이지. 외모 단일화. 좋은 게 많아서 하나 찍기 어렵대. 정치 외교와 원희룡 SNS를 본다고? 왜 원희룡 SNS를 팔로우해서 보다니? 으흠. 그러겠지? 그지? 응. 다 덮어버려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상주. 전달이요? 그치? 극히 일부라고 해. 여름몰이. 법정 토론보다 훨씬 낫대. 유시민 씨는 SNS 끊었대. 소통 과잉이래.
대선만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돈다고? 가짜뉴스. 대립 혐오? 그게 무섭다고? 그지? 균형. 꼰대. 그지? 청년 문제. 참여. 척하는 거. 그치? 계속 쌓여. 아이고. 그걸 다 본다는 거지, 저 사람은. 틀에 박힌 여론조사보단 낫다고? 저거는 맞는 얘기긴 하네. 책임감? 그냥 좋은 말씀이. 맞아. 집단적 원수. 그지? 그지?
근데 안철수 철수했잖아. 뺏어먹을게만. 묻지마. 어떻게 몰라. 답을 알아서 찾아? 선창 후보야? 선두치 후보고? 선두치 후보고네. 그러니까 공간만 주면 돼. 공간이랑 돈만 주면 돼. 듣기 좋은 얘기긴 한데요. 손가락 근데 진짜 자를까? 약속이요? 설마 자해를 하겠어요? 본인이 셀프를 안 하겠지. 맞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졸라 고약해. 믿지 마.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 머리 좋잖아요. 더 지니어스 출신이잖아. 맞아, 공간이 열려야 돼. 근데 그 편가르기하고 그런 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정치를 윗세대한테 배웠잖아. 윗세대한테 배운 걸, 그거를 나쁜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진 거지. 그것 때문에. 상대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글쎄, 불만이 많아. 마이너스 삼진.
서울이 험지. 그죠, 질거 알고 나가지. 단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희룡 본부장이 이번에는 100분 토론에서는 꽤 그래도 할 말들 잘했네. 선거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냥 진짜 토론회라 그런가? 자기가 후보가 아니라서? 자기가 후보가 아니라서 그런가? 지금? 그치. 그 박원순 오거돈의 죄까지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잖아. 왜냐면 이재명 후보도 그 시절에 광역단체장이었던 거 맞으니까. 그래서 대신 사과한 거야. 데이터. 술 마셔. 술판. 얼룩이요. 술 먹다. 에너지였어. 주식회사 형태의 언론들? 그지. 종편? 후보만 깐다고? 끄덕해버리면 안 돼. 그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그치, 역시 유시민이네.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 네이버 뉴스 댓글은 보수 성향이 많고 다음 뉴스 댓글은 진보 성향이 많고 그 차이가 있다. 공정한 척을 하면 안 돼. 아유. 근데 네이버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스포츠 때문에 그렇게 돼요. 다음 스포츠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스포츠 그 문자 중계인가? 쩔잖아.
하츠카리. 각자의 미디어. 열심히 하세요. 근거 없는 느낌적인 느낌 느낌. 아, 동접 15만 명이었어? 1.2%요? 출마 안 했겠지. 벌써 맞춰요래. 10% 주면 나라 바뀌어. 글쎄. 에휴. 어쨌든 그 100분 토론은 끝났고요. 50대 50대 10이면 100%가 아니잖아요. 50대 50대 10이면 100%가 아닌데. 그러고 금천 뉴스는 좀 이따가 보고. 그리고 무엇이냐? 이 어디 뭘 보지? 그 다음에 좀 뭐 찾아볼 게 있는데. 어쨌든 군소부들 많아서요. 근데요, 심상정 후보가 득표율이 더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군소부들은요 득표 1% 나오기도 힘들어. 군소후보요, 군소후보들 중에서 1%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기껏 있어봤자 허경영. 그러니까 그 허경영 후보 홍대에서 유세하는 거 있잖아요. 지지자들만 있었겠어요? 아닐걸? 그냥 그래 니 뭔 말하는지 드러나보자. 그런 사람들일걸? 그냥 드러나보자. 그래 니 말 한번 드러나보자. 약간 이런 거. 아니 당선되면 뭐냐 축지법이나 좀 가르쳐줘. 축지법. 굳이 뭐 대중교통 이런 거 탈 필요 없게 축지법이나 좀 가르쳐놔라. 어쨌든 그러다고 하고 50년 된 거라고 그 구라. 어쨌든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뭐 받았다고 자기가 뭐 그냥 주장하는 거? 그거 그 토론 규칙 위반했다고
그 경고 한번 먹었잖아요. 그 소품 그 들고 나온 거. 그 경고 먹었죠. 그리고 일단은 그죠. 부정선거 후보랑 급이 맞는다고? 아, 그 오근호. 오근호 후보. 아니요. 그 국민의힘 이번에 부정선거 주장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황교안 씨 고발당했어요. 공병호 씨랑. 황교안이랑 공병호 씨 고발당했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바로 선관위가 고발되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고발을 때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요 정당들에선 그런 얘기는 못하죠. 이제 못하게 됐지. 둘이 유세 다니면 쌍욕 먹을 거라고? 그거 그 어디서 중계 나오면 그거 어디서 좀그 방송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송사들 각 후보들 유세 현장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근데 사실 그 뭐냐 후보들 방송이랑 그 지상파 방송들의 그 유세 현장에선 그냥 그 당에서 하는 그 유세 화면 제공이거든요. 근데 그 유세 현장에서 거기 시민들 실시간 반응 있죠. 그거 보고 싶으면요. 그 오마이티비 보면 돼. 그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오마이티비라고. 거기는 현장 그 유세 구경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미 그 뭐냐 어제 그 종로에서 유세할 때그 아닌데 종로인지 어딘지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더민주 유세 현장이었어요. 더민주 유세 현장에서 오마이티비가 어르신 인터뷰를 했어요. 안철수한테 쌍욕을 하더라. 그 어르신이. 이미 쌍욕. 그러니까 나또그 뭐냐 뉴스 채널 되게 여러 개 구독해요. 그러니까 그거지. 아니 안철수 후보한테 쌍욕을 했다고 그 어르신이. 참고로 그 오마이뉴스는요 그래도 좀그좀 공정하게 그 그래도 1번이랑 2번이랑 유세 현장 다 중계는 하거든요. 근데 오마이뉴스는 그 시스템이 그래요. 오마이뉴스는 그 글로 쓰는 기사는 그냥 그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자 회원으로만 가입하면 그냥 누구나 쓸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마이뉴스는 그거죠. 어느 한쪽 성향을 따라가진 않아요. 이 뉴스 플랫폼 자체가. 그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좀 정제가 안된 글이 올라올 때도 있긴 있어. 쓸 뻔한데 편집부에서 다듬죠. 편집부에서 다듬어 버려요. 그 시스템을 알지. 보전 받으려고 버텼다고? 그러겠지. 보전 받는 게 크죠. 그런 당들은 그 보전 받는 게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시민 씨 생각은 그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대표가 그 단일한 거에 대해서는 이면 합의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아니 근데 유시민 씨는 옛날에 그 정치 오래 하다가 이제 은퇴한 거라서 그치 그 단일화 썰이 도니까 리서치 조사하는 데서도 그 단일화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결국 그 여론에서 그 또 그 프레임을 보도를 하고 결국 이 프레임이 섞여 있으니까 후보들도 아 나 진짜 싫은데 이거 단일화 해야 돼?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돌고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 단일화라는 게 사실 그거죠. 그 심상정 후보는요. 그 일단은 본인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다른 당들의 단일화하면 그냥 너도나도 다 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데 사실 그거죠. 다당제라도 단일화할 수는 있어요. 다당제라도 단일화할 수 있지.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그 문제가 있지. 이번에 이재명 후보랑 그 김동연 대표의 단일화는 그게 좀 약간 좋은 방향의 단일화였지. 왜냐면 두 후보가 결이 같아가지고 김동연 대표가 표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둘이 어차피 결이 같으니까 그냥 미팅에서 합의 본 거야 둘이. 근데 솔직히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합치기로 했어. 근데 이제 합치면서 안에서 많이 싸울 거야. 합치면서 아마 많이 싸울 거예요 둘은. 졸라 싸울 거야. 그 김한길은 들어왔다 나갔잖아. 김한길은 들어왔다 나갔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내가 보기 김한길 씨는요 이제 나이가 좀 꽤 될 텐데 나이가 좀 꽤 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좀 꽤 돼가지고 이제 현역으로는 안 뛸 것 같아. 어차피 요즘 그 아무래도 그 정당별로 시기는 좀 다르겠는데 세대 교체가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김종인 씨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었지. 어쨌든 그러고요. 일단은 오늘을 사전 투표를 하러 나갈 건데요. 아 지금 내가 고민인 게 내가 지난밤에 어쨌든 그 단일화 소식이 새벽 3시에 지난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거 그 지난밤 방송 영상을 내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 지지 영상 그거 찍는다고 그 대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다가 아침 됐어요. 그거 쓰다가 아침 됐고 그거 쓰다가 아침 돼가지고 어쨌든 그 뉴스 기다리면서 그 작업이 좀 딜레이 된 건 맞아요. 뉴스가 없었으면 그냥 몰입했겠지. 근데 뉴스 때문에 작업이 딜레이가 됐고 그 때문에 작업 딜레이 됐고 약간 이게 어쨌든 좀 뭔가 피곤했어. 그래서 거기 그 여의도에서 아니 영등포에서 유세할 때요 그 뭐냐 그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 오기 전에 먼저 좀 띄워놓잖아요. 그때 그 뭐냐 그
그 단일화 소식 보고 참 못 주무셨죠 하니까 아니요 하는데 나 혼자 예 그런 거야. 그러면 다들 아침에 뉴스를 봤을 텐데 나는 뉴스를 새벽에 봤잖아.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재외국민표 다 그 며칠 걸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김동연 후보의 표는 얼마 안 갔을 거예요. 김동연 후보의 표는 얼마 안 가서 그렇게 그 크게 얘기가 안 나는데 안철수 후보는 랭킹 3위였거든. 랭킹 3위의 그 표다 보니까 사표가 돼버린 거야. 아마 이제 사표 최소 몇만 표 나왔을 거예요. 외국에서 온 표는. 최소 몇만 표가 사표가 나왔을 거야.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그 진보층이 다 가야지 투표율 80%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난밤에 그 잠을 못 잤고 그 영상 녹화를 낮에 했거든요. 그 낮에 녹화 끝나고 바로 간단한 작업만 끝내고 바로 올려놓고 유세 현장을 갔거든요. 영등포에. 사실 그래서 어제 뭘 많이 못 먹었고 근데 잠을 못 잤었으니까 그래서 그 영등포에서 유세 끝나고 사실 카페에 좀 앉아있다 왔어요. 카페에 좀 앉아서 그냥 잠깐 좀 쉬다가 어쨌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겹쳐요. 그 피곤한데 배고파. 아 그치 사무실 비우는 거 그런 거 아무래도 안철수가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니까 일일이 그 당원들한테 문자를 다 돌렸대요. 근데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다 울었겠지. 아이고 후보님 엉엉 하면서 울었겠지. 몰라 이제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이제 딸이 어떻게 나올지 딸이 아빠 고생했어 하면서 막 울어 안아줄라나? 근데 사실 그거죠. 그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바잖아요. 그 당에 물론 당에 그 정식 직원인 사람들도 있고 선거 시즌 때는 보통 알바죠. 선거 시즌 때 보통 알바인데? 그치. 최소 선거 직후까지는 그 뒤풀이까지 할 줄 알았는데. 뭐, 그죠. 아, 근데 이제 대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하기로 했으니까 당원들, 그 이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마 한 며칠 정도는 마무리할 시간 줄걸요? 아마 마무리할 시간 며칠 주겠지. 정리할 시간. 왜냐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그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일했던 돈은 줘야 되잖아. 지금까지 일했던 돈은 줘야 되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계속 뭔가는 할 거야. 그 뒷정리.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비웠는데 이제 그 인력 그 뒷마무리 해주는 거 그거 아마 좀 걸릴 거예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오늘 강원도 저기 동해안 쪽 유세를 가려고 그랬대요. 사전투표도 거기서 하고. 근데 그게 조금 수정해가지고 그 강원도 유세는 저기 춘천, 홍천까지만 가고 일단은 사전투표를 서울에서 하는 걸로 바꿨대요. 근데 이거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해요. 그 단일화에 일어나가지고 약간 유세 계획이 조금 틀었대요. 좀 수정했대. 그 아예 수도권 더 잡으려고. 그래서 사전투표 서울에서 한대요. 어차피 그 경기도는 잡을 수 있으니까 아마 서울에 집중하는 것 같아. 경기도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 텃밭이고. 경기도는 텃밭이고. 그래서 잡으려는 것 같아. 아 근데 그 뉴스썰 TV인가? 나 이 채널을 구독은 안 했는데 썸네일에만 적혀있어요. 그 100분 토론 관련 평인데 약간 그 뉴스썰 TV인가? 원래 이거 편집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4분짜리로 요약된 게 있는데 썸네일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유시민 100만 표 건졌다. 부적합한 사람 말고 일 잘하는 이재명 뽑자. 근데 아까 100분 토론에 나왔던 그 얘기죠. 이재명 후보 일을 너무 잘한다. 뭐 그냥 그 얘기죠. 뭐 나도 뭐 대단한 거라고. 끝까지 완주 외치더니 안철수 또 철수. 이번은 많이 애쳐가죠. 많이 애쳐가고. 어쨌든 아 나 피곤한데 배고파. 피곤한데 배고파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피곤한데 배는 고파. 지금 아니요 투표 굳이 아침에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어차피 투표하는 곳 여기서 별로 안 멀어가지고 그냥 그 행정복지센터 가면 돼요. 행정복지센터 가면 어쨌든 거기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어쨌든 더민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번 단일화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대표의 단일화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왔다면 이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그 더민주 쪽이 더 좋을 거다. 약간 더민주 당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당원들은 그렇다고. 실제 득표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득표는 까봐야 알죠. 대신요 지금 더민주 선대위는요 24시간 비상체제 돌린대요. 쉬는 시간 없대. 아 그냥 내친 김에 과반 찍자고? 내친 김에 아예 그냥 득표율 과반을 노린다고? 과반이면 완벽히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애초에 결선 투표제 하자 라고 그 뭐냐 이재명 후보도 공감을 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그 제3지대 중에서 득표가 제일 많았던 안철수 대표가 국힘에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예 이게 유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결선 투표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냥 과반으로 몰표를 줄 수도 있어. 결선 투표 여지 없게 그냥 과반으로. 어 어쨌든 뭐 그러네요. 이 아 어쨌든 지금 고민이다. 뽀글이를 먹을까 말까. 무소속이 없죠. 다들 정당을 만들어서 나왔어요. 아 먹고 후회하면 그치 먹고 후회하면 싸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릴 영상은 여기서 끊고 일단 먹을 거 갖고 올게요.